네, 이번에는 여행 전문 기자인 휴가를 달라고 외치는 우리 이윤정 기자의 야심작이죠. 네. 여행지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여행지 어디죠? 네, 오늘은 혼자 가도 즐겁고 이제 네. 친구들끼리 가도 즐겁고 가족과 가면 더 즐거운 여행지 한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네. 증기기관차 혹시 보셨어요? 본 적은 없죠. 실제로 없어요. 본 적은 네. 없죠. 보셨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차가요. 1967년까지밖에 우리 땅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셨던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신 거니까요. 아, 아니, 예. 뭐 이렇게 전시해놓은 거라도 다니는 얘기인 줄 알았죠. 네. 네.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자막으로 나갔어요. 전남 곡성이라고. 네. 전남 곡성에 가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있는 실제 곡성역이 아니고요. 옛 곡성역을 가셔야 돼요. 아. 이 옛날에는 전라선이 곡선이었다고 구불구불 했는데요. 아. 1999년에 직선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곡성역이 생기고요. 그 곡성역과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네. 요 저 옛 곡성역이 1930년대에 지어진 옛 곡성역이에요. 근데 네. 이것을 기차를 테마로 섬진과 기차마을이라는 관광 아. 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 옛 곡성역부터 가정역까지 약 10km의 폐선에서 이제 네. 열차가 운행되는데요. 증기기관차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이, 특히 이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네. 이 철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길 중 하나라고 꼽았어요. 왜냐하면 이 철길이 섬진강 그리고 17번 국도 철로가 나란히 달려 10km 내내에서 정말 신기한 길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섬진강 그러면 사실 박영택 시인이 생각이 나요. 아니, 김용택 시인. 아, 김용택이 하시죠. 그 사랑이라는 시 때문에 몇몇 울고 쓰러진 사람도 네.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그러면 애틋한 약간 느낌이 네. 간이역과 뭐 철길 그렇죠. 이게 엮여져서 그렇죠. 네. 네, 김용택 시인이 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직구를 그렇죠.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사람의 이제 네.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들을 썼는데요. 섬진강 역시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강 따라, 길 따라, 철로 따라 이렇게 아. 따로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옛 곡성역부터 아까 보신 거 네. 소개해드리자면 이 1930년대에 지어져서요. 지금 문화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 예. 어딘가요? 이건 증기기관차 내부를 아. 예,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고요. 이건 네. 곡성역 옆에 있는 영화 세트장인데 네. 1950년대를 재현해놨어요. 아. 잘 아시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아, 네. 그렇죠. 예, 1950년대 배경인 영화들은 다 저기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반공방첩. 저를 가시면 저만 사진이 들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이제 출사 나오신 아. 예, 큰 렌즈를 근데. 끼고 사진을 네. 많이 찍으십니다. 네. 아, 실제로 증기기관차도 탈 수 있나요? 아, 네. 이 옛 곡성역에서 실제로 네. 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증기기관차는 겉만 그렇고 디젤 엔진에 이제 옛날 증기기관차 아. 그대로 리모델링을 네. 해놨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얼마나 똑같이 재현하려고 노력했냐면요. 수증기를 끓여서 정말 요 하얀 연기를 내뿜고요. 아. 소리도 이 뚜 하는 증기기관차 아. 기적 소리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뿐 아니라 레일바이크를 또 이 구간 그대로 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취재 가서 이것도 탔지만 레일바이크를 탔는데요. 아, 예. 이 열차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25km 정도로 시속 아. 25km 정도로 달리는데 레일바이크 타면 발로 굴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느리게 가거든요. 네. 근데 강바람 쐬면서 철길을 자전거로 가면서 강바람 쐰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진은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제가 다 찍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 네. 제가 그렇게 재주가 많은데 지금 옆에서 네. 웃으셨어요. 사진은 네. 꽤 볼만하게 찍었죠? 본인이 네.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명랑하고 그렇죠. 네. 기분 좋게 내숭 없이 네. 정말 매력적인 네. 네. 기자입니다. 네. 이게 네. 이제 미혼일 땐 별로 매력이 없나 봐요. 네. 이게 좀 예, 너무 적나라한 매력이 괜찮아요. 예. 근데 이 시속 25km 킬로미터라는 게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빠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면허 시험 보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20km 딱 해. 근데 정말 이거를 밟아야 되거든요, 악셀을. 근데 정말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닐 때 20km라 그러면 왜 이렇게 늘죠. 안 가는 거야? 저차 그렇죠. 왜 안 가? 이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밖에 풍광을 본다는 건 괜찮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시속의 예, 느낌이. 네.
제가 사실 그 아주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일본 방송인데요. 네. 뭐 철도 따라 기차 여행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 네. 아주 시골의 간이역을 찾아다니면서 그곳 주변 관광지 보여주는데 네. 그거 보고 저도 우리나라 코레일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도대체 기차역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세려본 적이 있어요. 네. 몇 개나 있나요? 세려보니까 669개의 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기차역을 중심으로 여행만 한다고 해도 평생 다 못 가볼 만한.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런데 그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만든 것들도 아주 오래된 것들은 사람을 닮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네. 다시 인생이 보이는 것 같고. 네. 근데 기차라는 것이 그래요. 항상 떠남, 새로운 출발, 뭐 만남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단지 운송수단 이상의 사랑을 우리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차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기차 여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또 성찰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휴가철 가까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주 느리게 걷는 기차 여행 이런 네. 컨셉으로 한번 여행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정말. 네.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차 중에 토모 기차가 있잖아요. 누구와 친구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참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요 가정역 인근에 천문과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별도 볼 수 있고요. 네. 섬진강 래프팅 요즘에 한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섬진강 래프팅도 할 수 있고 요 자전거 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을길을 따라서 이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자전거 마니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비 오는 날 취재하는데 비 옷, 우비 입고 자전거 길 막 달리시더라고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사진이 약간 좀 촉촉한 느낌, 좀 정적인 네. 느낌이 그 간이역에 대해서 간이역 몇 개를 이렇게 해서 그 화면 보고 이제 흔히 말해서 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간이역마다 참 그 예쁜 느낌. 근데 이제 특히나 옛역들이 남아있는 네. 몇몇 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네. 지금 새로 지어진 역은 너무나 편리하고 신기하고 그렇죠. 뭐 깨끗하긴 한데 그 예전에 그 향취나 정취, 이런 게 네. 네. 그런 게 조금은 네, 그렇죠. 네. 요즘 간이역 기획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직선화 작업 굉장히 많이 하고 KTX 생기면서 네. 요 버려진 간이역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실제로 가보면 정말 민간에 매입돼서 창고로 쓰이는 데도 있고 집으로 정말 쓰이는 데도 있고 네. 변화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열차를 테마로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 근처에는 기차 펜션도 있어요. 가정역에. 네. 저 실제로 가봤는데 열차 저거예요. 저게 저거. 펜션이에요? 예. 근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네. 깨끗한 펜션이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묵으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창문이 그대로 네. 의외로 굉장히 넓고 네.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네. 부엌도 현대식으로 돼 있어서 네. 하룻밤 뭐 이틀밤 묵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게다가 요 근처에 청소년 야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제 비용 부담도 좀 절감하고 가족들끼리 좀 즐겁게 주무실 수 있는 뭐 네. 하룻밤에 텐트까지 빌려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야영하셔도 되고요. 또 이 곡성하면 이 효녀 신청의 설화, 근원 설화가 있는 곳이래요. 그래요? 효녀 신청 한옥마을이 있어요. 여기 나옵니다. 네. 저 여기서 실제로 잤는데요. 네. 겉은 저렇게 너무 예쁜 한옥인데 네. 네. 안은 현대식 이제 침대도 있고 아. 예, 현대식 샤워 시설을 갖춘 뭐 저희 집보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가셔서 하루 이틀 네. 묵으면서 천천히 여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하루 갖고는 안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틀 가지고도 네. 안 될 것 같은데. 곡성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시간에? 아, 서울에서 이 KTX가 익산까지밖에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익산에서 다시 무궁화나 새마을로 타고 가면 시간을 줄여도 한 3시간 30분은 잡으셔야 되고요. 네. 새마을로 타고 곡성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좀 넘게 걸리니까 사실 가는 것조차 좀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뭐 사실 저렇게 역 보러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 역 보는 것보다는 그건 좀 그렇죠. 좀, 아예 네. 등산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입구까지 차 탁 대놓고 나 등산 가 이러고 쫓겨 입고 올라가시는 거는 지금 이거하고 좀 거의 맞아요. 맞는 그렇게는 아니고 의외로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실제 곡성역과 옛 곡성역이 한 1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오시면 걸어서 이제 옛 곡성역에 오셔야 되는데 네. 차를 갖고 옛 곡성역 앞에 세우시고 기차 타시고 레일바이크 타시고 래프팅 하시고 뭐 자전거 네. 타시고 뭐 이러시느라고 차를 그냥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해도 뭐 조금 맛은 덜 하겠지만 편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볼거리만 많은 게 아니라 의미도 깊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죠? 네, 저는 사실 네. 열차 하면 좀 느림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KTX는 또 요즘에 또 안전 문제도 많고 그렇죠.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이 느림의 미학이 이 빠른 사실 직선화한 곡성역보다 그 옛날 곡성역 보다 지금 증기기관차 다니게 되니까 곡성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마을에 뭐 3천 명 정도 하루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이 관광 수익이 사실은 느림의 미학이 빠름의 경제학을 앞섰다. 그래서 전 산도 이렇지 않을까. 뭐 빨리 간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느리해야도 이 제대로만 간다면 또 즐길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두를 거 없다니까요.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네, 아니다. 그거는 좀 빨리. 네. 멋있네요. 여행에서도 이런 의미를 찾고요. 네, 네. 오남진 씨 어떠세요? 네. 아까는 바다 소개해 주셨는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바다 그럼요. 말고도? 예, 네. 그 기차 여행 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요. 그 꼭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느림을 좀 받아들이는 그래서 느림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좀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리고 또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여름 휴가 한번 계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레일바이크도 요즘에는 뭐 강원도 쪽에도 그렇고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움직일 수 안 움직여서 생기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느리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먹을 거리는 없던가요? 곡성이 참개하고 은어가 유명한데 지금 참개는 안 좋고요. 원래는 참개철이 11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육회나 뭐 다른 음식들 즐기시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럼 가셔서 육회 드시고 오신 건가요? 저는 사실 혼자 파전에 막걸리 먹었는데요. 예. 예. 비가 와서 그래요. 비만 안 왔으면 비가 많이 와서 메뉴가 좀 바뀌었을 텐데. 예. 근데 몸 살 것도 없고 막걸리 먹고 빨리 잤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패션도 상당히 다양하게 현대화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휴가지 아직까지 못 고르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계실 충분히 거예요. 네. 고려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유쾌한 책 읽기 소개해 주신 김성신 씨 그리고 여행지 소개해 주신 이윤정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가름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